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상의 판문점 만남에 대해 양국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보복으로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감행한 일본이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전쟁 가장 짚어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엽 씨가 사기 혐의를 받고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해외 도피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송환되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G20 회의 등에서 부적절한 외교관 행보를 보여 비판이 거셉니다. 트럼프가 이방카를 띄우는 이유는 뭔지 포커스에서 보도합니다.